예, 호카 상황은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잡히고 있는 흐름인데요. 잠시 후에 동시 호가 보도록 하겠고요. 개장 전 관심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시세 포착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낙폭과대 대형 IT주 가운데 예, 한 종목을 고르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기업입니까? 아, 오늘은 그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이제 대형주지만 최근에 그 어떤 주가의 반동성이 좀 약했죠. 어떤 그동안의 낙폭과대로 인해서 이제 어떤 반등하는 모습이 약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저 실적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일단은 끝났다라고 보죠. LG전자로 보면은 그동안에 그 매출은 한 4%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전년 동기나 전년 대비 뭐 전분기 대비해서 뭐 영업이나 이런 부분은 한 15% 정도 이제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15% 비율에 비해서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매수점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문점을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중심으로 해서 2년간 상승의 흐름이 아직 다 전체적인 조정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큰 판단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 어떤 그 특이 사항 없이 일단은 하향 안정화되는 어떤 다른 일반 기업, IT 기업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OLED TV라든가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가전 부분 쪽에서는 어떤 글로벌 브랜드의 그 입지를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단기적인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인 국제 변화에 따른 어떤 하락, 그것도 단기간에 이제 급락은 일정 정도의 반등은 어떤 당연한 어떤 것도 물리 법칙에 의해서 주식의 생리 법칙에서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흐름 자체는 다시 대세가 바뀌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바닥권에 근접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가 많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의 매도는 결국 주가의 그 약세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흐름에 어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주가의 변화는 역시 그 외국인의 흐름하고도 LG전자는 관련이 있겠다. 단기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매매 시점을 한번 포착해 본다 그러면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장세가 약세이고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매매하기에는 약간 이르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과거처럼 낙폭이 커갖고 뭐 상황이 바뀌면서 반등할 때는 오래 지속됐었는데, 한두 달 지속됐는데, 지금 자체도 뭐 그렇게 다시 이제 큰 폭의 낙폭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정 정도의 반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간단한 판단을 가지시면서, 만약에 그 안 되면은 또 흐름을 쉬었다가는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가격은 그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짧게 59,500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하락하면 좀 더 쉬자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으면서 가시기로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